꼭지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회식 타임. 깻잎 논쟁의 뒤를 잇는 롱패딩 논쟁 아세요? 내 남친구가 내 친구의 롱패딩 지퍼를 올려주는 거 이거 괜찮냐 안 괜찮냐로 난리가 났었는데 준이는 패딩 지퍼 정도는 올려줄 수 있다고 봐요. 화정이가 두 손에 빵봉지 들고 있으면 어떡해? 때려라 소리 하지마. 화정이가 뭐 바보야. 빵봉지 잠깐 내려놓는다고 누가 훔쳐가. 지퍼를 혼자 못 올리는 바보가 어딨어. 이게 저 몰래 잠그주는 것보다는 이제 앞에서 대놓고 해주는 게 지금 낫지 않나? 패딩 논쟁 하나로 난리가 났네요. 자, 웃다가 정신 차려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수요일의 시간 순사 코너 피식타임. 누구 하나 고를 수 없는 마성의 내 남자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성의 남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누구 하나를 고를 수가 없다. 아, 진짜 고를 수가 없어요. 야 진짜 왜 재영 씨가 그런 말을 해? 저는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아니,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너무 귀엽게 입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아, 새로운 예. 이제 가을을 맞이해가지고. 오, 진짜 가을이야. 네, 가을 옷을 한번. 우리 네, 가을 어렸을 때 이렇게 요즘은 박물관에 이런 옛날 교과서 이렇게. 슬기로운 색. 네. 그런데 나와. 뭐지? 바른 칭찬인가 뭐지? 바른 생활. 아니 거기 딱히 나오는 그런 학생 철수 같아요. 아, 그래도 귀엽다라는 뜻이죠. 네. 네. 기본적이다. 기본적이다. 오늘 여러분 완전히 가을이 너무 가을의 그 밤색 스트라이프. 너무 가을이 네. 좀 빨리 오긴 했어요. 네. 맞아요. 오늘 예뻐요. 근데 바지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어디 이뤄서 봐요. 볼륨 팬츠를 입었더라고요.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딱 봐서 아는데 이거 형이 고른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골랐어요. 아 진짜? 네. 제가 골랐어요. 어디서 골랐어요? 저기 합정 가니까 그 마네킹이 이대로 입고 있더라고요. 저대로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오 진짜 가을인데? 네. 아니 근데 오늘따라 네 분이 멋있다는 문자가 많이 오네요. 성진아 씨가 용주 오빠 안경 바꿨네요. 오늘은 픽닥 브레인은 이용주. 이용주. 근데 솔직히 말해주세요. 멋있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싱가포르 사업가 같아요. 아, 잘 모르시네. 저도 약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카메라가 좀 멀어서 그러실 수 있는데 지금 용주가 지금 볼살이 올라가지고 그래 안경이 좀 작지 않아? 안경 광대가 꽉껴 있어요 지금 여기. 아니 그 아침에보다 조금 안경이 더 벌어졌어요. 땀 맺혔다. 땀 맺혔어요. 여드름 생겨 거기에 땀 맺히면. 이탈리 느낌을 모르네요. 이탈리 지중해 가면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정말. 중국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중해 자주 가는 거예요. 아니 이탈리가 아니고요. 수리남 같아요. Hello, my friend. 수리남이 지금 생선 팔러 가십니까? 와 오늘 네 그 박민아 씨가 또 웬일이야? 갈수록 네 분 외모가 상승 중인 것 같아요. 방금 구내식당 갔다가 보라를 켰는데 새로운 여직원이 영화 배우들이냐고 묻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배우상 같네. 아, 수리남 보셨네요. 자 이쪽 카메라 좀 다 봐봐요. 예. 이게 지금 네 분이 네.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럼 제가 박민아 씨 그 문자에 대답을 해볼게요. 자세히 보니 정말 배우상 같네요. 어디가? 아니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옆모습. 아니 지금 나름 또 혜준이는 가장 자신감이 차 있어요. 저는 왼쪽 모습보다 오른쪽 모습이 좀 더 괜찮거든요. 여 콧날이 오른쪽이 좀 더 삐죽해.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오른쪽으로 좀 하는데. 눈썹 정리도 하시고. 눈썹 정리 이렇게 깔끔하죠 예. 지금. 이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아니요. 드셨나 봐요. 엊그제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는데 저도 제 스스로가 약간 영화 배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봉식 씨가 생각이 나요. 현봉식 씨? 약간 상이 약간 비슷하지 예. 않나라. 카메라 좀 정면을 봐. 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우리 브레인을 6356 우리 혜준이랑 좀 자리를 바꿀까 봐. 왜요? 왜냐면 여기가 조금 불리한 자리야. 불리해요? 예. 아 카메라에 나오기가? 카메라가 이렇게 하니까 혜준이같이 잘생긴 사람이 여기 앉아봐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화장나라가 또 직접적으로 잘생긴 사람이라고 얘기해. 뇌가 잘 보이니까 괜찮아요. 아니, 뇌가 이렇게 잘 보여서. 왜냐면 우리 재영이도 아주 귀여운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이거 뭐 돈 주고 산 자리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냥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나이 순대로 앉아가지고. 예. 자, 김주민 씨가. 아, 오늘 네 분이 다들 가을 남자 컨셉이네요. 왜 점점 멋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 가을 남자인데 우리 민수 예, 예 헐벗었어요. 예, 맞아 긴팔이에요. 여, 나 기, 아, 긴팔인데 예 긴팔에다가 예. 제가 이것도 역시나 일본 편집샵에서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돈을 써?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 저한테 제주지 아, 돈을 그치. 썼는데 티가 안 나. 아니 저희 아, 어떤 예. 옷 잘 입는 개그맨 선배가 민수한테 편집샵 샀다니까 얘는 편집샵이면 다 되는 줄 알아. 편집샵이면은 뭐 다 통하는 줄 알아. 그래서 제일 자신 있게 믿잖아. 아, 편집샵. 그치, 그치. 편집샵이라 그러고 네. 아. 그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니까 어. 그게 다 괜찮은 줄 알아. 민수 옷차. 그렇죠. 제 옷차림 확실히 있습니다. 예. 비쌀수록 예쁘다. 확실해요 저는. 비쌀수록 예쁘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가을 남자 컨셉으로 네 분 나오셨는데 자 아이고 한지현 씨가 혜준이 오빠 오늘은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지난번에 점심 먹고 와서 텐션 올라갔었잖아요. 오늘은 점심 굶고 온 거예요? 라고 아 잔뜩 먹었는데요. 아니요 저는 여기 오면 항상 텐션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화장 누나가 앞에 있고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좋죠. 근데 확실히 그 다이어트 했을 때는 턱이 보였는데 이제는 턱이 약간 희미해지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살짝 부은 거. 요요가 오고 있나? 요요까지는 아니고요. 그치 네. 어제 뭐가 맛있었어요? 어제 밤에 진짜 안 먹었어요. 어제 밤에 그래요? 진짜 안 먹었어요. 요즘에 그래 또 이따 넘어간다며. 아, 예. 아 이거 가서 잘 해야지. 다음 세. 네. 여러분 제가 뭐 하나 읽을게요. 네. 우리 김혜준 씨가 오늘 눈썹도 이렇게 진하고 그래서 어 혜준 씨 오늘 눈썹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예쁘네 했더니 아니 뭐 넘어가야 된대. 어딜 넘어가야 되네. 그래서 내가 발끈해서 첫파트가 아니라 너는 뭐 어디 넘어갈 때만 뭐, 메이크업 하냐? 여기는 뭐 여기는 그냥 뭐 건너가는 거야? 그렇지. 어? 채화정의 파워타임은요. 가족이에요. 가족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막 뭐 하는 게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을 원래 보여주고 좀, 싶잖아요. 좀 독립한 가족인가요? 오다 보다 뭐가요? 오다 보다 이렇게 명절 때만 오는 거 같고 나는 그만큼 여기 올 땐 솔직하고 싶은 거야. 민낯을 그냥 보이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싶어. 넘어갈 땐 좀 꾸미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약간은 이제 조금 그때는 조금 이제 좀 조심조심 조심조심 하는 거지. 아니, 그럼 뭐 전 뒤로 가나요? 눈썹이 지금 자 5111님이 와 민수씨 요즘 사촌동생 임키가 형보다 더 잘나가는 것 같던데요. 온갖 페스티벌에서 섭외 요청이 오는데 오. 군대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한다고. 임키의 인기 좀 견제되지 않나요? 나도 임키가 좋더라고. 아, 걔가 재능이 많아. 임키 좀 뭐라 그래 말이야. 예. 아 사실 임키가 또 최근에 또 대한민국 최대 힙합 페스티벌이죠. 예.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에서 제가 또 거기서 무대도 섰다고. 그 진짜 멋있었어. 예. 진짜 만여 명 옆에서 예. 와 그 친구 진짜 잘해. 예. 그러니까 카타르시스가 너무 넘쳤다고. 근데 막 거기 막 글 보니까 혼자 너무 흥분했다라는 막 글들이 있더라고. 제일 창피한 거잖아. 관객보다 무대 위에서 본인이 더 신났다. 그리고 호응 소리보다는 웃음 소리가 컸다고. 공연 끝나고 안 가고 계속 배회했다고. 아 뭐 제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렇지. 아, 너무 자랑스럽죠? 네, 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 전병민 씨가 혜준님 생애 첫 팬미팅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벌써부터 티켓팅이 걱정이네요. 팬미팅하는 기념으로 바비킴의 대궁 사이버대학교 로고송 예, 그 대땡 사이버대학교 로고송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제가 또 이제 또 팬미팅을 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예요? 제가 그 10월 22일 날 토요일 6시 예. 장소 뭐 도쿄돔에서 하나요? 아니 아레나 잠실 주경기장 잠실 주경기장 얘기하면 안 돼. 아 대충만 그 뭐 그 대강당 대학교 네네. 대강당 네. 예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보너스로 요거 대궁으로 아 예, 대궁 요거. 사랑의 대궁 사이버 대학 희망의 대궁 사이버 대학 대궁 사이버 대학교 사랑해요. 저희 대궁 사이버 대학교에서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아 이게 이제 바비킴의 아네
네. 다른 분 되는 분 없어요? 어, 뭐 사실은 그때 또 하셨겠지만 네. 권인하 네. 선생님? 권인하 선생님. 아~ 네.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어. 자, I'm on the next level. 제끼라 제끼라 제끼라. 아이고 저걸 했었어야 됐는데. 맞아요. 아, 천둥호랑이가 나와줘야죠. 아, 아니 우리 재영 씨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저요? 예. 저는 성대모사. 아 있잖아요. 어, 요즘에 재영 씨가 저희 아. 안에서 진짜 성대모사로 최고라는 게 있어요. 정말 자. 그 게임 어떤 게임 트레일러. 어, 어, 게임은 게임 네, 광고 같은데. 괴물들이 나오는 게임. 어. 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대모사. 네. 네. 그러니까 뭐 괴물들 금수들이 나올 때 네. 이제 금수의 시간이다. 아 그거 해줘요 내 모든 것. 아 예. 마셔라 아이스크림. 그렇다면 그 대가는 모든 것. 아, 예. 아 예. 화정은 이제 아, 이해 못하실 아, 수도 예. 있는데. 그렇지. 근데 예, 비슷할 것 같아. 예. 어, 남자분들 하시 남자분들만 네. 이해하는. 어, 소리 굉장히 잘 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용주. 저는 용주. 아, 아 예, 저거 최근에 하셨잖아요. 손흥만, 아, 손흥만 씨. 손흥민 선수가 야, 이제 그래, 그래. 7 경기만에 해트트릭했잖아요. 그래, 제가 그래, 원래 그래. 성대모사를 하는데 네. 별건 아니고, first of all, it's very difficult and we had a very tough game and we have a really good teammates. What can I say? I'm very thank you enough. 잘해, 잘해, 진짜 잘해. 지금 손흥민 씨 측에서 예. 고소 준비시라. 네, 죄송합니다, 손흥민 선수. 제가 팬이에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할 줄 아는 이유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완을 못 시키겠어요, 제가.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네, 우리 브레인, 네, 재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각종 논쟁입니다. 한창 SNS를 달궜던 깻잎 논쟁의 뒤를 이어 롱패딩 논쟁, 블루투스 논쟁, 새우 논쟁, 핫도그 논쟁 등 각종 논쟁 등이 유행이잖아요. 또 커플 사망 토론부터 재미있는 밸런스 게임까지 스몰 토크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웃자고 즐기는 이 토론에서 과몰입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이렇게 웃자고 시작한 밸런스 게임에서 빈정상했던 에피소드, 커플 사망 토론하다가 정말 지옥 갈 뻔한 실패담, 실생활에서 겪는 각종 밸런스 게임이나 토론까지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사연에는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뭐 평소에 논쟁을 좀 즐겨하세요? 아니면 논쟁 딱 질색이에요? 저희는 사실 이제 만나면 항상 논쟁이죠. 이제 아. 컨텐츠도 그쵸? 논쟁인데 예. 밥 먹는 거 하나로도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용주 형이랑 민수가 첨예한 논쟁이 아. 또 있거든요. 아. 네, 소식자와 대식자가 만나서 그러네. 그렇죠. 예. 둘이서 엄청난 논쟁이에요. 과연 밥을 많이 맛있게 먹는 게 좋은가 아니면 적당히 건강하게 먹는 게 좋은가. 아하. 그러니까 용주 형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아. 제가 예. 어, 예. 최근에 어. 좀 살을 좀 뺀다 소식집 좀 그러길래 제가 좀 몇 가지 좀 조언을 좀 드렸어요. 밥을 먹 먹기 전에 한번 흡연을 한번 해봐라. 담배를 안 피는데요? 식욕이 훅 떨어지게. 담배를 안 피는데요? 그러니까 용주는 담배를 안 피는데. 네. 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막 먹을 걸로 막 상상을 막 해요. 야 여기다 뭐 먹고 있으면 야 여기 발사믹 스프레이 뿌려봐. 이런 거 제가 언급조차 하지 마. 그냥 이거 풀떼기를 생각하고 앞니로 예. 씹어. 이런 걸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형이 아, 예.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치. 예. 그러니까 민수 씨는 그렇게 해서 식욕을 좀 떨어뜨려라. 그렇죠. 아. 왜냐하면 당신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인생의 풍류라는 말을 아세요? 그러니까 풍류를 즐긴다. 풍류의 시를 읽으세요. 그렇게 좋아하면.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모든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피조물에 대한 것을. 저는 미각만 집중하니까 그렇죠. 음식은요.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의 맛과 한 가지의 통과 그리고 수천 가지의 후각으로 뭐 이루어진 어떤 아트다. 이거는 우리가 즐겨야 돼.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당연히 즐겨야지. 당신 거기서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못 먹고 당신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삐쩍 걸어서 48kg지. 어? 사사 사이즈 겨우 입은 사람이. 조금씩만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용... 말씀하세요. 아니 끝이에요. 용주 씨가 논쟁을 좀 잘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용주 씨는 저랑 함께 있으면 뭔 논쟁이냐면 네. 제 수염 논쟁을 좀 해요. 방금 전에 자르고 왔는데도 왜 안 잘랐냐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뭐 옷을 갈아입은 데 보고 왜 똑같은 옷을 입냐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은 근데
보였지만 면도를 안 했습니다. 했어요. 여기 오기 1시간 반 전에 했어요. 새까맣잖아요 여기가. 휴쟁맨 같아요. 새까매요. 울버린 아, 그러니까 용주 씨도 벌써 딱 자세가 논쟁의 어떤 아규율을 잘하는 딱 자세가 있네. 아규율도 좋아요. 그렇죠. 타고난 논쟁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딱질색이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꼴보기 싫어. 그렇죠. 스타일이지. 저는 사실 말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야. 말을 왜 안 해? 말을 하셔야죠. 여기 나왔는데. 그치, 근데 이런 게 사실 선진국형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스몰 토크 예능하는. 네, 그렇죠. 그러면 민수는 혹시 네.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혹시 데이트 같은 걸 해보신 적 있어요? 아, 네. 뭐요? Have you ever seen date? 혹시 데이트 같은 거? 아, 맞다. 당연한 얘기 나왔어. 그럼 그러고 할 때 네. 스몰 토크도 안 되고 뭐 음식도 즐기지도 않고 뭘 합니까?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 커피만 먹고 헤어져요? 예, 커피 제가 또 커피는 제가 또 그 다양한 미각이 또 있습니다. 네, 민수가 예. 하루에 카페 5곳 이상 갈 수 있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짜증나네.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럼 사회자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장님 아니세요? 잠깐만, 전국 노래자랑. 아니, 방금 전까지 누나라 그랬다가. 사회자가. 정색하는 거 봐. 아니, 계속 차만 마시면서 그렇게 카페 순례를 하려면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겨야 되잖아요. 아, 예를 들면 전타임에 있었던 네. 서인국 씨라든가. 그렇지. 네. 그러면 좀 말이 사실, 되죠. 아니, 민수 씨는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아, 재력도 있잖아요. 풍미로 가져야지. 스테이크나 무슨 뭐 랍스타나 파스타나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무슨 그 쓴짓은 커피랑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예. 과식 단명이에요. 세상에. 많이 먹으면 일찍 죽어요.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예. 혹시 듣고 계신 우리 김민수 씨 측근이 오해가 없으시다면 네. 네. 그냥 전 방송 진행을 위해서 네, 드리는 사장님. 말씀 전 하나도 안 궁금해요. 가장 최장기 연애는 아, 갑자기 네. 아, 이게 무슨 주제예요? 너무 궁금하신 거야. 네. 네. 왜냐하면 여자친구 웬만하면 오래 버티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안 먹지. 뭐 먹으려고 그러면 과식 단명이라 그러지. 최대는 1년 정도 1년. 됩니다. 예, 1년. 근데 차반으로? 예, 뭐. 예. 차... 아, 다른 선물 같은 거를 좀 하셨나? 그렇죠. 선물도 좀 많이 해주고. 예. 연애할 땐 좀 다르죠. 아. 제가 또 다른 김민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김민수의 데이트 코스가 있는데. 예. 부동산을 같이 보러 다니는 김민수가 있어요. 진짜 다른 코스잖아. 완전 본인의 루틴이 있어요. 본인 루틴. 네. 미래를 그리는. 그치, 진짜 뿅뿅 가요 그럼. 그치, 아니 화장 누나처럼 안 되고 그치. 싶어. 나도 성수동 살고 싶어. 이제 막 누나한테 사태 좀 안 되고 싶어. 너 누나가 내 꿈이야. 그래 그럼 임장 한번 와. 임장 가겠습니다. 임장. 자 김진희 씨가 네. 20대 직원이 40대 상사한테 생일 축하할 때 생일 축하드 드려요 vs 생신 축하드려요 이걸로 논쟁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안 났어요. 네 분의 생각은 어렵다. 애매하다. 근데 사실 40대 상사래도 애기거든. 그렇죠. 그렇잖아 요즘은 막 그렇죠. 그 사람 뭐 애기 아니 성시경 씨 이런 사람들이 어머 또 싫어할 거 만 하나들이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생신하면 어울릴까? 아, 근데 또 이제 20대의 그 어떤 MZ세대들이 보기에는 너무 높아 보이니까 그치, 생일이라고 하면 자기가 되게 버릇없어 보이는 느낌이 그렇지, 좀 들 수 그런 게 있어요. 있지. 예. 근데 약간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이런 거 생신이라고 좀 이렇게 어른처럼 대해주기 원하는 분한테는 생신이라고 해야 되고 맞아. 편하게 그냥 생일 축하드리라고 하신 분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용주 형 생신 축하드려요. 너 나와 너.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도 좀 해피 버스데이 투 상사님 뭐. 네. 아. 근데 저도 이제 어른한테 무슨 그런 생신 카드를 쓸 때 생신이란 말을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 선배님들한테는. 아, 좋은 말이 또 하나 있어요. 탄신 축하드려요. 그것도 싫다. 너무 성인 아닌가? 약간 이길 것 같다. 약간 성탄이나 석가탄신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탄신, 탄신 축하드려요. 아니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게 있어. 아 이런 것도 근데 사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렇죠. 아, 어렵고 사실 가깝지가 않으니까. 이 은주 씨가
생일이 맞아요. 생신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라고. 아, 이것도 은주 씨 생각이죠. 이거는 그렇죠. 예, 예, 예. 정하린 씨가 20대가 40대한테는 생신이 맞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린 씨. 그러니까 이렇게 끝이 없는 거야. 이분들 한 번쯤 고민해본 거 같아. 이분들은 20대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용주 형 3년 뒤잖아요. 아, 그러니까 바로 홍윤아 씨가. 예. 네, 생신. 저도 40대지만 생신 싫어요. 생신은 60세 이상부터. 아니야, 60 이상도 싫어 생신. 이렇게 다들. 싫어. 이렇게 다들 싫구나. 약간 집행일을 지부셔야지 생신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같아. 그때부터 생신이라고 해야 이렇게. 근데 글쎄 그 지팡이 잡으신 분들 입장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입장이 있으니까. 네. 임민정 씨가 재영 씨 탄신이라뇨. 탄신보다 생신이 나아. 그래. 아니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자, 좋아요. 오하나 오삼님이 라면 끓일 때마다 계란은 반숙해서 술안으로 먹을지 완숙으로 탱글탱글하게 먹을지 늘 고민입니다. 아. 계란이 어떤 정도로 익는 게 좋은가요? 자, 그렇다면 자, 아무도 말하지 마. 예. 아무도 말하지 마. 자, 민수 씨 어떻게 먹을까요? 계란은 저는 그런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넣지 말아야죠. 웬일이야? 나도인데. 그렇지. 아니 계란은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예, 단백질 많이 먹지 마세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데 민수 학생 네.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 네. 계란을 이제 넣은 거야. 아, 넣는다면 예, 예. 꼭 저런 애들 다 문제 바꾸네. 다 안 넣어요, 안 넣어. 저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숙을 좀 좋아합니다. 아, 네, 반숙. 이렇게 쪼개서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먹을 줄 아네. 자, 용주. 저는 이 둘 중에 골라야 되는 건 예. 거죠? 형 계란 3개 넣잖아요. 완숙 하나, 반숙 둘. 그거예요, 바로. 두 개를 생각을 왜 못해요? 그래. 하나 완숙하고 하나 완 저기 반숙해가지고 두 개나 먹어요. 그치, 그치. 그런 상상을 해야지. 자. 다이어트 성공하시 우리 예 혜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 계란 한 3개씩 넣어요. 넣는데 저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요 사실. 그냥 되는 대로 먹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진짜로. 뭐 이게 좀 덜 갔다고 해서 맛이 없지 않아요. 전 너무 다 맛있어. 아니 질문하신 분이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고른다 그러면 저는 반숙 정도는 그래. 반숙. 네, 반숙. 그래. 아, 나도 반숙. 저도 반숙. 저도 반숙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완숙은 좀 뻑뻑해요. 맞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맛인지 잘 몰라.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참고로 다이케니까. 완숙은 그 계란의 완숙은 계란 장조림일 때 맛있어요. 아, 딱딱 으깨 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그럴 때 밥이랑 싹싹 해서 먹을 줄 아네 먹을 때 맛있어요. 아, 살 뺀다면서요. 네. 상상을 할 수 있잖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 정민영 씨가 민수 님은 일관성 짱.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각종 논란 밸런스 게임으로 얘기 나눠볼 거예요. 실생활에 고민됐던 논쟁 게임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분 보실 수 있어요. 화저 누나 속을 지켜주네.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각종 논쟁 밸런스 게임입니다. 사실 제 논쟁이나 밸런스 게임이 이렇게 뭐 얘기하기 뭐 딱히 어떤 공통된 주제 없을 때 말하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열되면 막 얼굴 붉히기도 그쵸, 하고 정색하고 예, 폐가 나눠지기도 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약간 흥분하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그런 경우가 제가 많거든요. 제가 보통 예,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예, 예. 몰입했다가 괜히 엄한 데 에너지 쓰고 그렇게 하루가 다 가고. 몰입 진짜 잘해요. 예. 진짜 몰입을 너무 잘해요. 몰입 왕이에요. 예. 이정예 씨가 네, 아까 생일과 생신 논쟁 듣고 생각난 건데요. 저도 영국 가서 몇백 년 된 지팡이 명품점에서 어머니 지팡이 사왔는데 어머니 100살 가까이 될 때까지 쳐다본 적도 없으시고 생일 땐 늘 생일 아닌 것처럼 대하셨어요. 아.
근데 사실 그 영국제 지팡이 예 되게 예쁘더라고요. 막 이렇게 꽃도 그려져 있고 저도 옛날에 이제 저희 엄마 그 이제 스틱 같은 그 지팡이 사내였는데 네.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예, 그런 거 막 이렇게 셜록 홈스 셜록 홈스 아 근데 이거 싫어하셨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맞죠. 정혜미 씨가 저는 진짜 얼빠인데요. 김혜준 씨 팬이라고 하니까 주변에 정혜미 진짜 얼빠 맞는지 논란이 일어나요. 김혜준 좋아하면 얼빠 아닌가요? 네, 라고 얼빠한 거 맞는데 아 얼빠 글쎄 얼빠인데 김혜준 팬이다. 그러니까 얼굴에 빠졌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얼굴로 승부 보는 사람인지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일단 재영이 형은 완전 심빠거든요. 심빠가 뭐죠? 마음 심자 써가지고. 심빠. 예, 심빠. 마음으로. 예, 완전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와. 쏙 들어가, 쏙 들어가. 심빠, 심빠. 민수 씨는 주빠잖아요, 주빠. 아, 주빠가 뭐죠? 주름에 빠졌다. 못 나와요, 못 나와. 진짜 못 나와. 껴서 못 나와. 못 나온다. 껴서 못 나와. 해준 씨는 뭐 본인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답변을 조금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네. 해준 씨가 또 하나하나 보면 잘생겼어. 어떻게 어디가 어떻게? 아니 눈썹도 아주 이렇게 남성답게 굵고 진하고 코도 오똑하고 거기다가 미남점을 찍었나? 아 이건 원래 예. 있는 거. 그러니까 저거 사람 홀리는 미녀들만 있는 점이 있잖아. 계속 보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또 홀리는 점. 이용주 씨 그 인테리어에서 이제 뭐 미장센 하잖아요. 예. 이 참물을 어디다가 배치하냐에 따라서 그치. 저희다가 배치를 하니까 나아 보이는 거죠. 저희가 깔아주고 있잖아요. 아까 서인국 씨랑 같이 앉아 있었으면 나 아까 서인국 씨랑 사진 찍는데 멀리 떨어졌잖아. 난 니네가 좋아. 아니 그러니까 혜준 씨가 웃는 것도 예쁘고 예뻐. 아 괜찮죠. 예. 예. 근데 하나하나 보면 예쁜데 또 모아놓고 보면 또 김혜준이야. 그러니까 그 진짜 예. 그러니까 취향이 다 있으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예. 그 얼빠인데 김혜준 팬이라고 하니까 정혜미 씨가 진짜 얼빠가 맞는지 친구들 사이 논란이라든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얘기해서 김혜준 씨가 막 되게 꽃미남은 아니에요. 막 송강지처럼 막 꽃미남 아닌데. 정확히 저는 돌미남이라고 하고 싶어요. 돌미남 그렇죠. 돌미남. 네, 돌처럼 뭔가 딱딱한 느낌의 미남이에요. 돌미남. 네. 이런 계보들이 좀 있잖아요. 선배님 중에서 이제 맨 이거 나훈아 선배님. 그 밑에 정응채 선배님. 라인이 있어요. 진짜로. 계보가 있어. 인걱정. 든든하고. 그 밑에 박나면 선배님. 그러면 아까 심빠 주빠 뭐 돌미남빠 용주는. 용주는 그냥 먹봐. 맞아요. 네, 근데 네. 용주는 사실 실제로 용주 팬분들 키빠가 있어요. 키빠. 아 키빠. 아, 굉장히 장신의 키를 좋아하시죠. 맞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용주 씨 키가? 저 190입니다. 더 크면 될까요? 지금도 크고 있죠. 191이야 형. 190이야. 아, 91이야 형. 컸어 1cm. 아니 뭐 어차피 상관없어요 뭐. 1cm야. 그러네. 공하나님이 저도 용주 씨 키빠예요. 이 은선 씨가 저도 얼빠인데 정재영 씨 팬입니다 하셨는데 정재영 씨는 아주 독보적인 외모를 갖고 있죠. 예, 송진아 씨가 저도 얼빠예요. 레알 김민수 이마 주름에 껴서 자고 싶어요. 따뜻해요. 우리 민수 씨는 저랩에도 자신의 외모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예, 예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저런 분이 쓸데없는 자신감이 있어. 누가 말릴 수 없는 자신감. 네, 예. 이게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면은 이쁜 것도 사랑도 받고 자라가. 사랑도 받고 자라서 맞아. 행복해서. 결국 여자들이 뭐가 있겠지 하고 다가가는 네, 스타일. 그러면 커피 하루에 5잔 마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인 저럴 수가 없어. 뭐가 있을 거야 하는 거. 예. 어렸을 땐 그런데 많이 넘어가죠. 와 뭔가 무슨 말 무슨 얘기냐면 그 철권에서 10연타가 있어요. 맞은 데 계속 연타로 쓰러졌는데도 계속 밟았어. 계속 밟았어. 임지영 씨가 네. 회식 자리에서 출근 시간 논쟁을 했는데요. 9시가 되기 10분 전에는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임 과장님이랑 9시까지만 출근하면 되죠라는 우 과장님 두 분의 의견이 참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요거는
만약에 10분 전에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퇴근하기 10분 전에 준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퇴근 준비를. 그리고 9시까지 출근해서 바로 이제 업무 준비해서 하는 분들은 딱 퇴근 시간 돼서 퇴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브레인이네요. 그러네. 굉장히 이성적인.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요? 저는 늦게 출근해서 빨리 퇴근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하여튼 9시까지만 출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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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도 사실 회사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건너 건너 이제 회사원분들 다니시는 분들 보면 너네 회사 분위기는 어때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계급별로 출근 시간이 정해진 데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아, 그러니까 9시 출근이면은 신입들은 8시 반. 직급별로 뭐 대리급은 뭐 40분 이렇게. 아, 맞아, 맞아. 있어, 있어. 그치. 우리가 회사 생활 안 해봐서 그래. 맞아요. 그치. 또 9시 땡 했을 때 같이 이렇게 뭐 9시까지 출근이니까 뭐 이러면 좀 좀 눈치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약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9시에 딱 출근해서 출근하자마자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그치 또 뭐 아침 볼일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저희는 이제 파워타임 올 때 1시면은 한 12시 40분쯤 와서 여기서 수다를 떨고 있어요. 이상적이에요. 네. 작가님들이랑 예열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치, 그치. 네, 전 타임에 뭐 했나 또 구경도 하고. 네, 구경도 하고. 저는 뭐 한 30분 전은 와서 다 대본작 보고 오늘 퀴슈트에서 어떤 노래가 있나 보고 또 게스트. 네,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네 이 부분에서는요. 네. 프로페셔널. 굉장히 프로페셔널. 항상 그렇게. 아 역시 보이스 오브 SBS. 자 3350님이 저는 한참 이 주제로 논쟁한 적이 있어요. 소개팅 할 때 전 애인과의 추억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 VS 헤어진 애인과 어땠는지 내 추억을 자꾸 묻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아니 둘 다 별로 아닌가요, 그냥? 그치, 둘 다 최악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를 건져보자는 얘기잖아요. 와, 이거 미치겠다. 저는 차라리 묻는 사람이 나은 것 같은데. 나도. 그렇죠. 네. 나도.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아는 것보다는. 맞아,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얘기하고. 아니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많이 시켜서 내가 듣는 게 낫잖아. 내 얘기를 막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의잖아요.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게 옛 애인과의 그 추억을 얘기하는데. 같이 해외여행 갔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정말 싫어져요. 나라 통째로. 나라 통째로. 거기 그치, 다시 가기 싫어. 그치 그치. 뭐 신사동만 해도 그 신사동이 싫어지는데. 그렇죠. 야 근데 와 소개팅 할 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소개팅 할 때? 소개팅 한 거잖아. 지금 너무 센스가 없는데요. 그쵸. 이거는 피해야 될 얘기네. 이건 소개팅이 아니라 거의 뭐 개체량이나 뭐 이럴 때 해야 되는. 개체량. 아니 소개팅 할 때 뭐 전 애인과 외국 여행 갔던 얘기 뭐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상대방이 호감이 없다는 얘기를 그쵸.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친구로 지내려고 작정하고 그치, 하는 그치, 그런 작정한 얘기 아닌가요? 작정한 거지. 아니면은 막 횡설수설을 하는 거던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내뱉는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내 추억을 자꾸 묻는 사람이 낫겠네.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데서 너무 자기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상대방 얘기 듣는 게 낫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 이제 그 학교를 갔을 때 이제 좀 연애를 하고 싶으니까 복학생 형들한테 23살 복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형 어떻게 소개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형들도 잘 모르면서 야 저 그 하나는 제가 마음에 왔던 게 말만 너무 하지 마. 차라리 질문을 많이 해. 어디 사냐 그러고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러고 아무도 네 얘기 안 궁금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소개팅 같은 데 가서 굳이 뭐 내 저는 뭐고요 이런 한 것보다 뭐 좋아하세요? 뭐 식사는 다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자분 얘기만 실컷 하고 본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들어오면 그리고 이제. 궁금하잖아. 왜 집에 갔는데 이 사람 얘기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면 또 두 번째 만나면 가시면 되죠. 아니 이게 뭐 물어보고 나서 그 답변이 왔을 때 자연스러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개팅이란 것이요. 맞아, 맞아. 그렇게 대화에 어떤 티키타카가 있어야 돼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저 소개팅 그때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 했었죠. 요즘은요? 요즘에는 못하죠. 아 요즘 물밀듯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 요즘 이제 소개팅이 아니라 선짜리가. 나이가 나이라. 최고의 신랑감이지 뭐. 그치 뭐. 선짜리랑 결혼 정보업체에서 제안이랑 콜라보가. 3229님이 1년 동안 10명 사귄 사람 vs 1년 동안 1명 사귄 사람. 10년 동안 1명 사귄 사람. 전자 아닌가요? 이거? 야, 전자도 좀 빡센데. 아,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 뭐. 이거 어렵다. 민수 씨는 1년 동안 몇 명 사귀었어?
아 저요? 예. 어 1년 동안 뭐 한 뭐 두 명도 만나보고 예. 그럼 10년이면은 8명이야? 그렇죠. 어, 뭐 8명? 8명? 예. 근데 제가 생각보다 연애가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아, 화장 누나의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 거죠. 네. 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건강한 그러니까 청년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람 대 사람인 것 같아, 이거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연애를 안 해본 사람보다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더 확률적으로 호감이 간다, 이 얘기죠.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한 명과 연애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은 한 번쯤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억이 많을까? 아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어떤 것들이 지난 번에 했던 것들이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도. 근데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그 어떤 경험에 빗대서 10년 동안 한 명을 한 세 달 정도 사귄 걸로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었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명을 10년 사귄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년이란 인생에서 한 명을 아주 잘 짧게 근데 사귄 거. 0392님이 근데 10년 동안 사귄 거면 거의 부부예요. 네. 그치.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귄 거면 거의 덤덤해. 맞아 맞아. 오히려 안 위험해. 아니 경쟁이 안 셀 것 같아. 아. 뜨겁지가 그럴 수,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또 끈끈한 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추억과 모든 장소에 다 그 그래. 사람이 있으니까 또. 맞아요. 아 모르겠다. 송진아 씨가 10년 사귄 사람이면 이거 너 좋아하잖아 하고 주면. 나 아닌데 여기 네가 가고 싶어 했잖아. 나 아닌데 이렇게 되어요. 어 진짜 그렇게 된다고요? 헷갈려서 헷갈린다고. 헷갈려서. 전 애인이 했던 말이랑 지금 현 애인이 했던 말이 헷갈린다는 뜻이구나. 야 이거 너 좋아했잖아. 어 나 아닌데? 어 누구지? 전 애인이구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 너무 소름 돋는다. 그치. 근데 이게 그런데요? 지금 더 밑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헷갈려서 10년 너무 오래 만나서 잠꼬대할 때도. 아 이거는. 아 근데. 민수 얘기. 아 이건 너무 싫은데요. 그치 너무 싫은데 이거 안 만나본 사람이구나. 10년 만나도 헤어지면 또 하나 생각도 안 나. 다 이미 다 지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 몰라요. 그래요? 나도 몰라. 뭐야 진짜, 다들 빠졌어 갑자기. 자, 김태환 씨가 극장 논쟁 하나 물어보고 선배님이 극장 논쟁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친구가 제가 너무 보고 싶은 영화를 남친이랑 보러 간다는데 친구가 너도 같이 보러 가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단칼에 거절해야 하는지 아님 못 이기는 척 가도 되는지. 뭘 가? 안 가는 게 없잖아요. 재미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 그렇지. 뭐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요즘에 한 20대 친구들은 이렇게도 많이 놀더라고요. 그렇긴 해.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고. 맞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커플끼리 가는데 하나 데리고 가자는 거지. 그렇죠. 끼는 그쵸. 거죠. 남의 커플 거기에. 에이. 뭐 영화 정도야 뭐. 예. 뭐 매번 둘만 만나는 게 그래, 재미없으면 그럴 때도.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민수 씨? 저는 보수적인 민수 씨. 어때요? 저는 데이트에 누가 끼는 거 싫습니다. 저는 더블 데이트도 싫고요. 그럼 남의 집 임자 올 때는 같이 끼어도 되고? 그거는 네, 늘 삼자가 끼어 있어요. 중개인이 무조건 있어야 돼. 두 분 정도는 같이 가시던데요? 네. 많은 말씀 좋죠. 그러니까. 누나도 같이 가줘야 돼요. 혹시 허리 메부리가 체크해야 되죠. 더블 체크. 영화 보거나 이런 데 절대 누가 끼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요. 7343님이 네. 아, 환승이별 vs 잠수이별. 둘 다 진짜 둘 다 너무 싫다. 저는 이걸 같이 더블로 당해본 적 있어요. 잠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환승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잠수가 됐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그들이 하다가 뭐 하다가 일주일 뒤에 연락하지 마 이렇게 또 문자가 오고 또 넘어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혼자서 힘들게 몇 달 지나서 마음을 정리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싸땡월드가 있을 때였는데 접속해서 보니까 겹치는 거예요 다른 남자랑. 그래서 그때 충격이 아니 근데 그 키에 그 얼굴에 왜 그 대접을 받고 그랬지? 그러니까 먹기만 했나? 아 그러니까 좀 제가 그때 뭐 많이 또 이제 개그맨 지망생 때였고 좀 많이 좀 싸움닥 시절에 논쟁만 할 때 어깨 굽었을 때 이렇게 되게 자신감 없는 사람 자신감 그래, 없는 남자였을 때 그래,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능력도 똑같은 없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깨 굽을 때랑 네. 가슴 펴질 때랑 달라요. 맞아요. 그럴 때였어요. 하여튼 기억이 나네요. 정말 그런 노래가 있잖아. 찌찌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펴라.
맞나? 아, 그럼, 이런 노래 있잖아. 아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그, 노래 있어. 째째하게 굴지 말고. 김장훈. 아 알죠. 김장훈. 김장훈. 네. 그래.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도 잘하실 거야 이 노래. 자 최원철 씨가. 네. 처음엔 우웃자고 시작한 커플 사망 토론이었어요. 여자친구랑 카페에서 커플 사망 토론을 하는데 토론 질문이 연인이 밤에 벌레 좀 잡아달라고 집에 와달라고 하면 1번 당장 뛰어가서 잡아준다. 2번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도망가서 잡을 수도 없다고 둘러댄다 했는데 제가 뺀질거리면서 나 벌레도 잘 못 잡잖아. 그리고 우리 집이랑 자기네 집이랑 얼마나 거리가 먼데 바퀴벌레 그 사이에 1분까지 도망가겠다 이랬더니 여자친구가 참나 이게 뭐라고 그렇게 꼭 이성적으로 말해야겠니? 말이라도 와준다고 하면 어디가 덧나? 진심으로 삐치더라고요. 커플 사망 토론 함부로 도전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그 감성적으로 교류가 안 된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일단은 갈게 막 이래야지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그래. 그냥 듣고 싶은 건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그렇죠. 근데 민수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나 벌레 못 잡고 내가 간 사이에 벌써 벌레가 없어질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저는 뭐 다른 변명을 둘러대겠죠. 어떻게? 아 지금 회의 중인데 조금만 이따 연락해도 될까? 근데 이거 논쟁 커플 사람 토론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자기 바로 뼈가 그냥 자기는 벌레 나왔는데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만. 알았어 회의 중이야. 벌레 못 잡잖아. 보다도 더 최악이야. 알았으니까 이따 전화요. 자 광고 듣고요. 앞으로 코너를 이렇게 각종 논쟁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끊임없이 한 뭐 몇 주 더 할까요? 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문미란 씨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친이 나 살찐 것 같지라면 다들 뭐라고 하실지 듣고 싶어요. 저는 이거 하는 게 진짜 크게 싸웠던 적 있어요. 나 살쪘지니까 제가 핸드폰 하면서 살쪘어. 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관심 보지도 않고 진짜 크게 싸웠어요. 야 전형적인 전형적인 아둔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겁도 없고 겁도 없고 근데 뭐 눈치도 없고 민수 씨가 가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예. 아, 왜요? 이렇게 갑자기 불도저 같은 느낌에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나 없으면 저럴 수가 없나. 방금 약간 개콘 선배님 같았어요. 그러면 되게 외국식 반응이 우리 브레인 정재영은? 저는 살찐 것 같지 하면은 화를 낼 것 같아요. 안 쪘다고! 안 쪘어! 전 진실이라고는 없는 타입이야. 나는 불쌍한데? 네. 자, 아이고 임키 PX I love you가 네. 나오기 때문에 두 분 대답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예스! 야, 이 노래 그 귀한 노래거든요. 여기 아니면 못 들어요. 진짜 희귀한 노래예요. 희귀한 노래. 꼭 들으세요. 이거 그 사춘한테 전해요. 예. 우리 프로에서만 나오잖아요. 예. 감사하다고 꼭 전하겠습니다. 꼭. 자, 오늘도 정말 뜨거운 네 분. 네. 다음 주 수요일 손꼽아 기다릴게요. 예. 두 분은 다음 주에 대답. 나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살찐 것 같지? 대답.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기다리세요. 그만큼 재밌어야겠죠? 네. 안녕. 안녕. 보다 훨씬 더 맛있어 마요크림 올리브영보다 여기가 훨씬 더 싸지 난 오늘도 일과 시간에 PX가 잠도 조금 먹어서 전우조도 필요 없어 난 지금도 의무대 간다 하고 PX가 잠도 조금 먹어서 간부 보고 필요 없어 빅밤을 담아 공화춘에 물다 볶은 면을 계속 섞어 참치 크래커에 후식으로 크림 우동 잠자렌지 다섯 개를 동시에 막 돌려 여기 있다 명세 나라 사랑 카드 있지 나는 세금 걱정 없지 에러